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나눔이 촉각 연구소. 따뜻한 햇살이 가득 채운 이 공간에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 중인 두 사람. 과연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이렇게 하고 한 것이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먼저 페이지를 만들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재단되어 있는 페이지에다가 지금 박음질이 안 돼 있어서 이 선대로 박음질을 해주고 그냥 붙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소장님,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촉각도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촉각도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만져서, 손으로 만져서 느껴서 볼 수 있는 그림 동화 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민이 또래 친구들에게 이 책을 만져보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정민이가 직접 쓴 글을 책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완성을 했는데 사실 한 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두 권을 더 제작해서 한 권은 우리 이제 학교에다가 친구들 볼 수 있게끔 보내주고 한 권은 이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한 권은 우리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같이 또 이제 볼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싱으로 가볼까? 네. 이곳 나눔이 촉각연구소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각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획부터 제작까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들.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위해 정성을 한 땀 한 땀 수놓아 봅니다. 1번, 2번, 3번, 걸고 4번 여기 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바늘 넣는 거. 바늘 한번 종민이가 넣어봐. 맞아. 됐다. 뒤로 잡아 빼. 뒤로요? 그렇지. 잘했어. 됐어. 이렇게. 그렇지. 여기. 여기서 어려우면 요거를 돌려가지고 어느덧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촉각책을 만들고 있다는 문미희 소장. 바로 보니까 지금 바로 미싱 작업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게 꼭 필요한 작업인 건가요? 먼저 책을 만들려면은 그 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페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종이책은 종이를 자르듯이 여기는 천으로 우리가 패브릭을 만들기 때문에 먼저 재단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얹을 수 있게끔 이제 페이지를 만드는 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주머니 형태로 만들어서 안에 지지대를 넣어가지고 좀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테두리를 이제 미싱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촉각도서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의미하나요? 대부분 촉각도서가 뭐냐고 여쭤보시면, 알고 계시냐 여쭤보시면, 오감도서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오감도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림동화책에 다른 감각,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 중에 다른 감각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촉각도서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이제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 동화책입니다. 시각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사물에 대한 고유의 재질 같은 경우도 책에 담아서 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나 혹시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편적으로 한 6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6개월 걸리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순수 창작으로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책을 만들 것인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스터디도 같이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모셔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친 후에 내용을 이제 만들어서 그 내용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가 또 그 이미지에 맞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선정하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 이제 걸리고요. 뭐 이거를 이제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것들 스터디 안 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딱 시작을 스타트 하면은 금방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주로 제작자들이 어떠한 책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안쪽에 안쪽에 그치, 그치. 설치 미술가로 활동하다 촉각 도서 제작에 길에 들어선 그녀. 촉각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작업하실 때 이제 뭐 어떤 좀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너무 많은 걸 막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각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시각적인 거에 좀 치중을 해서 뭔가 비어 보이는 거가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뭘 좀 더 채워야 되고 거기 뭔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린다. 아, 너무 많은 걸 넣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뭘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다가도 다시 한번 만져보고 이게 과연 우리 보이지 않는 친구들한테 맞는 방향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뜯어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 난 여기다 계속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꾸 생기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채우세요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검수 과정에서 그분들 직접 시각장애인분들 만져보고 아 이거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직접 들어야지 이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 좀 비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거 안 넣었으면 좋겠다. 좀 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드려요. 소장님께서 좀 생각하는 방향은 좀 약간 좀 너무 많진 않고. 네. 왜냐면 어떤 사물 하나를 만질 때 그게 다른 게 옆에 있으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의 형태를 만져야 되는데 자칫 옆에 다른 게 가미됨으로 인해서 이게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뭐 시각적으로는 다 표시가 나잖아요. 컬러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표시가 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실 경우에는 좀 그런 오류가 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 과정을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문미희 소장을 도와 촉각책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정민양. 어떤 인연으로 나눔이 촉각연구소와 함께하게 된 걸까요? 아까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그 작년 정도부터 공사활동 같이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정민은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되게 익숙하고 되게 잘 지내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나 그 되게 잘 지내서 엄마가 이런 거 알아보시다가 문미 실장님 만났는데 이거 한번 와보라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참여해봤는데 이런 미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서 더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그 생각했던 거랑 실제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점자 하나 그런 걸 되게 쉽게 만들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거의 한 권 만드는데 한 3개월? 그래서 뭐 많이 걸리면 뭐 6개월까지 걸리니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쌤이 그 도서관 이런 거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막상 해보니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책들을 좀 제작하셨나요? 주로 창작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제 교구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미취학 아동들이 이제 도형부터 이제 교육적인 부분 아니면 동화적인 부분 이런 내용의 책들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연령층은 다양하게 좀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책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고 싶은지 서로 의논하면서 그런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촉각 도서를 만드실 때 창작 위주로 진행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기존에 있는 동화책을 그대로 옮기기에는 텍스트가 약간 시각적인 중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동화책은. 근데 저희는 그 내용 안에서 어떤 부분, 촉각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뽑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텍스트가 길어버리면 점자 같은 경우는 일반 텍스트의 두세 배의 양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볼륨감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담는 책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창작으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 이제 원래 직업은 이제 설치 미술가라고 제가 이제 처음 접했는데 촉각 그림책을 처음 어떻게 이제 접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실과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촉각 도서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계셨던 감독님이 일본에서 어떤 어머니들이 만드는 그런 촉각 도서를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받은 도서를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문작가가 이 책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나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촉각 도서가 저에게는 처음에 이제 개인적인 작업으로 좀 되게 뭐랄까 좀 놀랍고 신비로운 책이었었어요.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풀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설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뭐 작업을 할 것은 아니고 이 책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문미희 소장. 특별한 일정이 있는 걸까요?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경기도청 이청사 앞에 입체 촉지도라고 시각장애인분들이 만져서 그 지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그 지도를 지금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그러니까 지도, 촉지도라는 거는 이제 확인차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런 확인차 가시는 건가요? 네, 좀 관리도 좀 잘 되고 있는지. 좀 이제, 한번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주변에 혹시 손상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기도 하고 좀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 혼자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같이 이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이제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분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도가 잘 느껴지는지 그 공간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좀 궁금해서 시각장애 어린이도 같이 좀 만나가지고 좀 만져서 그 이야기도 듣고 공간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미희 소장과 마음을 함께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문미희 소장은 오늘도 힘이 납니다. 오늘에서도 여기도 많이 돌아다닐 거야, 그치? 한 군데만 볼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맞았어, 맞았어. 이곳이 여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속지도를 만든 장소인가요? 네, 여기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이고요. 이제 평화광장이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곳에 이제 작년에 입체 촉지도를 제작을 했고 오늘은 그 지도가 이제 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각장애 아이가 와서 한번 만져보고 공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광장에 이렇게 촉지도를 만드신 이유가 이제 뭐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제 광장을 다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만들고 뭐 이런 건가요? 사실 공공기관 건물 안에는 그 촉지도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런 야외 공간에는 그런 법조항이 없다 보니 시각장애분들이 자유롭게 조금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평화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함께 장애가 있든 없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곳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한인 시각장애인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거겠죠? 여기 카페에서 음료수 좀 마시고 갈게요. 잠깐만요. 이 음료수 좀 주면서 마실까? 무슨 음료? 커피가 여기 그리고 국화병 이제 퀴즈야, 퀴즈. 여기에 모양이랑 정자가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얘네가 네. 여기에 숨어 있어. 찾아봐서 알려줘, 알았지? 여기 한번 다 만져보고. 여기 왜 숨어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소리하는 바로 딱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지 않고. 네모 모양은 네모 말고 이상가? 얘는 어디에 알려줄까? 윤서가 방금 전에 촉지도 만졌잖아요.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이제 그 평화광장 탐방을 좀 앞두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아, 빨리 가고 싶어요? 윤서, 우리 지도에서 만진 것처럼 한번 길을 가볼까? 네. 그럼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아까 전에 우리 지도에서 봤던 북카페야. 북카페 기억나지? 네. 지도 따라서 쭉 오면 있잖아, 그치? 네. 북카페 뭐 하는 데일까? 아, 죄송한데. 오, 똑똑한데? 카페에 참... 나 혼자 카페에 윤서가 다 그런 거다. 열어볼 수 있겠어? 그리고 책이 어디로 들어갈까?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또 와볼까 한 번? 네. 그럴까? 이거 어디 가고 싶어? 경기도에는 근데 31개 시각도 있어. 엄청 많아, 아무튼. 윤서야, 우리 아까 전에 북카페 봤잖아.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 여기 도청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네. 한번 가보자. 우리 아까 그 이번에는 경기도청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 앞. 지도에서 봤듯 윤서는 이 계단을 잘 오를 수 있을까요? 다시 업거리? 하나. 윤서야, 우리 아까 지도에서 계단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맞았어, 건널목. 우리 지금 앞에 건널목 있어. 여기 길을 건널 거야. 건넌 다음에 우리 청사 쪽으로 한번 가보자. 네. 네. 잘했어.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지만 무사히 도청 앞까지 도착한 윤서. 이만하면 성공적인가요? 산책을 가요. 여기 경기도청 뒤에 산. 산이 있어, 산. 그래서 숲 놀이터도 있어. 숲 놀이터도 있고 산이. 이제 촉지도로 이제 동선 따라다니면서 확인하시는데 뭐 중간에 확인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동선들을 지금 잘 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안내자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잘 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좀 더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 동선에 이 유도 블럭이라든가 이런 블럭들이 공원에 같이 좀 깔려주면은 이용하시는 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많이 신경 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긴 있나 봐요. 네, 많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더 보완할지도 고민할 거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이제 제작을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서야, 그 지도 만진 것 중에서 윤서는 어디가 제일 가고 싶어? 놀이터야! 와, 그럼 우리 놀이터 한번 가볼까? 네!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뛰어서 가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우! 더 많은 시각장애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쉽지 않은 길을 위해 문미희 소장은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때 한번 와서. 그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어른이 할 수 있지 모르겠어. 서원을공은 진짜 좋아. 너 근데 많이, 엄마가 많이 갔다는데 너? 너 현장학습으로 지원을 다 해드리면은. 현장학습 가는데. 오고 끝나고 다시 해주면은 차량만 해결돼도 되게 좀 뭐 온 가족을 필요 없이 엄마랑 아이랑 두시만 와도 되잖아요. 네. 특수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는 예 같이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 그 선생님하고 발레리아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까? 될까? 그래서 만약 공식 방금 전에 체험 끝났는데 뭐 어떤 뭐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실제로 지도에서는 청사까지 안내되는 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북카페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건널목이 있는데 그곳이 현장에서 직접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북카페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가 그곳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유도블럭이라든가 아니면 북카페라는 어떤 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좀 나눴습니다. 촉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셨지만 그래도 좀 아쉽게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열린 공간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한인들을 좀 편의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복지적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공공적인 공간도 복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소수자의 배려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님께서는 이 촉지도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고 담당하고 진행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제작하고 진행하게 되셨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술 좀 예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안내 촉지도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은 거의 평면적이고 좀 딱딱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술가와 함께 이거를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좀 예술적인 프로젝트로 만들면서 많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통해가지고 일반 정한이라든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게 많이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이런 촉지도 제작을 좀 더 기획해가지고 함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까지만 해봤는데 오늘 같이 직접 걸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유용하고 정말 이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위치도 잘 파악하고 그런 점자도 좀 잘 파악하고 이런 게 정말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많이 좀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께서 오늘 그 따님이랑 네. 이제 촉지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체험해 보셨잖아요. 네. 이용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촉지도가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라서 여러 곳곳에 생겨서 시각장애인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조금 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촉지도가 많이 곳곳에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바랬던 거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이렇게 책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개자의 역할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내가 사는 곳에 정착해서 이곳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제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쪽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는 엄마들 중심으로 책을 제작을 했다면 좀 다양하게 청소년층이라든가 뭐 다양한 좀 층이 이 도서 만드는 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매체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더 하면서 저의 가장 큰 꿈은 이 촉각 도서를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하고 있는 입체촉지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각 지역의 공공 장소에 그런 촉지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꼭 울퉁불퉁한 길 같아요. 한참 걷다가 넘어지면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듯이. 하지만 그 긴 길에서도 계속 넘어지다 보면 결국 상처에도 굳은 살이 배기듯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또 그 길을 걷다 보면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마주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세워주면서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